감사합니다. 15번. 15번 보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참 웃긴 게 이게 부정적 콤포넌트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어디서 배워 이거? 정적분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파트 이름 자체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다 연결돼 있잖아, 수학2가. 그리고 우리 도함수 활용이나 함수의 그래프나 앞에 뭐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적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증가량, 감소량 구하고 했던 문제 많으니까 알겠죠? 다 같이 활용해서 문제 풀 생각해야 돼, 너네도. 그리고 이거 그냥 뭐로 보는 거야? 라지 F? X 빼기 라지 F? 0으로 보는 거죠? 얘가 미분계도 정이니까 라지 F 프라임 뭐고? 0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뭐니까? F0인 거니까 맞죠? F0이 얼마라는 얘기야 문제가 지금? 예. 얘 이렇게 적분상수 주는 거야 그냥? 얘 정적 그 부정적분이 그럼 Fx 뭐 나와? X 세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X제곱 더하기 X인데 적분상수 1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정답 내면 돼. 이게 15번이야 맞죠? 그쵸. 아무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복습 한번 했고요. 16번 할게요. 16번은요 좌변에서 주고 있는 게 x, gx를 부정적분 한 개 fg 양쪽 미분해주자. 미분해주면 뭐 나와? x, gx만 남죠? 근데 미분하고 싶었던 근거는 사실 여기 오른쪽에서 나오잖아. 보자마자 헤헤 미분해야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해. 그쵸? 뒤에 오른쪽에 적혀있는 게 뭐야 지금? 이 표현을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서 이게 f 빼기 g 편집자한테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만큼이 누구 옆에 있어? 분자에 있는 누구? g 옆에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이게 뭔 말이야? 얘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표현이고 우리 미적분에서는 뭐 음함수 미분이나 뭐 등등등 매개변수 미분법이나 해가지고 이 표현에 이제 좀 익숙해. 미적분까지 다 하신 분들. 어쨌거나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fx, f'x 빼기 g'x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도 있어. 표현이 인색하니까 이게. 자, 그래서 얘가 뭐래요 지금? 4x 세제곱 더하기 2x죠? 그럼 조건 첫 번째랑 두 번째 엮어주면 되는 거 맞지? f'x가 뭐니까? x, gx니까 x, g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게 지금 얼마? 4x 세제곱 더하기 2x인데 최고차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지? 맞죠. 왜냐면 g 프라임은 g보다도 차수가 낮으니까. 근데 얘는 g보다 차수가 하나 높죠? g에서 차수 하나 키웠더니 3차 나왔어. 그럼 g는 몇 차야? 2차. 2차 그치? 그리고 지금 최고차 있지 이 친구. 이 친구는 얘한테서 온다고 gx. 그쵸? 그럼 gx는 뭐로 시작해야 돼? 4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야 x 곱해서 최고차가 4x 세제곱 나온 거니까. 뒤에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gx ax 더하기 b 해주면 되죠? 됐나? 그럼 여기다가 x 곱하고 미분한 거 빼고 계산한 게 얘다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하나씩 하자. 여기다가 차수 하나씩 올려. x gx 구해. 그럼 어떻게 돼?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맞죠? 그 다음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하면은 8x 더하기 a 이게 지금 누구야? g'x 얘를 뺐지? 그럼 빼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쵸? 계산하고 난 결과가 얘 나와야 되지. 4x 세제곱 더하기 몇 x? 2x 그럼 대놓고 a는 그냥 얼마? 0 a는 0이었어 0 그리고 b 빼기 8이 2니까 b가 얼마? 10이죠? 어, 됐네요. 이렇게 gx가 완성이 됐네. 그쵸? 그래서 문제는 뭐 구하래? g1 구하래 14. 그쵸? 17번. 17번도 추론 문제이죠? 사실 조건 가가 가장 마지막에 쓰인다는 건 알 거야. 그쵸?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긴 하지. 조건 가에 줘놓고서는 사실 마지막에 쓰는 문제들. 최고차 한 개수가 얼마인?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x가 2일 때 얼마죠? 극대값 35를 갖는데. 그러면은 3차 함수는 극대값만 가질 수 있어? 아니죠. 없죠? 극대 갖는 순간 극소 같이 갖지? 왠지 알죠? 극대 극소가 말 그대로 도함수에 뭐가?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건데 2차 함수가 한 번 x축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최고차항에서 양수 기준으로 맞죠? 그래서 그런 거다. 어쨌든 여기가 몇 콤마면? 2콤마 35 됐죠? 그 다음 조건 다 해서 뭐래 문제가 fx는 f4 이게 결국 무슨 말이야? y는 fx랑 누구랑? y는 f4랑 교점 몇 개? 두 개죠. 그러면은 4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개인데 당연히 될 수 있는 게 하나로 결정되는 문제고 하나는 말도 안 돼. 제발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긴 있죠. 물론 당연히 말이 안 되지. 4가 이보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4가 그래서 얘는 아예 제외시키고 누구?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 여기가 4,5니까 F4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내지는 4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그럼 여기가 4,F4니까 Y는 F4랑 교점 싹 하면은 교점 두 개인 거 맞으니까 맞지? 근데 둘 중에 누구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죠? 왜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렇잖아. 3분의 11. 3분의 11이 4보다 조금 오른쪽이고 왼쪽이거든? 왼쪽에서 적절의 기록이 뭐이길 원해? 음수이길 원하니까 얘 조금 왼쪽 여기서는 양수란 말이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쌤! 조금 왼쪽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4가 여기있어. 여기있어. 4 여기. 3분의 12 여기면 안 되냐? 여기 4면서.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 물론 말은 안 되겠지? 그렇죠. 이게 말은 안 돼. 이게 3분의 1인데 이게 지금 3분의 뭐 온갖 그렇잖아. 말은 안 되지만 사실상 여기 2고 여기 3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변곡점도 적당히 있을 거고 얘랑 적당히 맞지? 평행하는 접선 그어주면은 이 거리가 얼마야 이게? 전체 거리가 2인데 그럼 이거 한 칸은 얼마씩이니까? 3분의 2씩일 거니까 3분의 2면 여기가 3분의 10이거든. 그럼 3분의 11은 여기인데 미분해서 이거 양수라고 양수. 맞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쌤 저는 이런 걸 할 줄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Y는 누구? 35도. 자 그럼 FX 세팅에 FX 빼기 뭐라 불러? 35는 그 다음 계속 불러. 어떻게 돼? 2일 때 뭐하고? 접하니까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 여기 누구라고 가져간 거니까? 4라고 가져간 거니까 맞지?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구하면 당연히 하나 누구 무조건 나와줄 거고 2 나와줄 거고 나머지 하나가 뭐라고 예상돼? 3분의 10으로 예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시면 돼. 그 시간 좀 단축하려고 그냥 조금 외우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변곡점이랑 양지게 자르고 자르고 하는 것들에 그쵸?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니까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낫다고. 빠르고 정확하니까 어쨌건 4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이것도 얘기 많이 하지. 각 잡고 찾으면은 한 50문제 가량 찾을 수 있거든? 최고차항에서 얼마? 1이네. 1이고 이 간격 얼마인 거? 이 칸칸 간격 얼마인 것들? 1에도 있잖아. 이 극대극소 차이 얼마인 거? 이거 4인 4. 자 여기 31이야 여기 그냥.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서 와? 2차 함수 그 넓이에서 온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거 얘기해준 적 있던 것 같은데 수학도 할 때 이것도 근데 쓸데없거든? 알면 쓸데없는데 이 문제에서 쓰면은 조금 멋있는 그건데 여기랑 여기랑 뭐 변곡점이랑 여기랑 다시 만나는 여기 간격 다 같잖아요 이거. 그쵸. 내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잖아. 한 칸 더 가잖아? 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한 칸 더 가잖아? 이 거리 있지? 이 거리 몇 배에 이거? 네 배 맞아 맞아 네 배 그 사실 이 문제 고인물의 풀이는 이 간격 4지 그쵸. 뚜두두두두 가면 여기 얼마야? 여기 1이지? 1이죠. 문제가 F0으로 갔지? 한 칸 더 간 거잖아 왼쪽으로. 그쵸. 그럼 여기서 16을 깎으면 여기 정답 15야 그래서 이거. 이게 고인물식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아. 이것도 왜 4배인지 궁금하면 얘 적분 때문에 그래. 적분. 적분에서 그 넓이 있지. 증가량, 감소량. 2차 함수 직접 적분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 하진 마세요. 알겠죠?
내가 바라는 거는 딱 여기까지 여기 4고 여기 1인 것까지 발견하면 그냥 또 뭐하면 돼? 여기 Y는 누구니까 31이니까 Y는 FX랑 Y는 누구랑 31이랑 동점이 있는데 1일 때 그냥 만나죠. 4일 때 뭐가 져? 중근 가지니까 이 정도 맞지? 그럼 F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1은 이항시켜주면 되고 여기다 0 집어넣어서 구하는 정도까지 뭘 내배고 뭐 이걸 왜 배워 그냥 더 이상 외울 게 없어가지고 머릿속에 선하게 나와있으면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3차 함수는 이게 간격이 1이 아니어도 한 칸 더 가면은 이거 이거 4배야 4배 적분해보면 알아 그 도함수 2차 함수를. 어? 아무튼 쌤은 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게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 다음 18번 오늘 이거 수학 2 점수 좋은 학생들에게 밥점 쿠폰을 좀 줘야겠어요. 오 밥점 쿠폰 솔직히 이거 만 원 주네. 야 그 친구들한테 돈 받고 팔지는 좀 마라. 어? 왜 내 성의를 돈 받고 팔아? 돈 받고 팔지 그거. 어. 왜 돈을 받고 파는 거야? 아 근데 갑자기 밥편 얘기하니까 배고프네. 어? 저녁 드셨어요? 아니 저녁은 거의 안 먹거나 밥 늦게 먹어. 그래서 맨날 살찌잖아 쌤. 와. 선생님 부른 거 같지 않아? 처음 볼 때보다? 아니야? 똑같아? 너무 자주 와서 그런가? 자주 보면 모르는 거 알지? 어. 가끔 보는 이제 쌤 졸업생들 있잖아. 희준쌤 알죠? 우희준쌤 희준쌤 볼 때마다 쌤 어? 맨날 그 물어보는 멘트가 똑같아. 여자친구 물어보고 중요한 게 항상 해주는 대답은 똑같지만 말이야. 오늘 실세에 대해서 있잖아 그냥 다 문제만 읽었는데 이거 힘드네. 있잖아 쌤 해주는 있는데 너희도 똑같잖아 솔직히 중3 때부터 있었던 분들 많잖아 여기 중3 때부터 있었던 애들 쌤 항상 일관된 사람이라고 어? 어디 진짜 어디 한번 뒤져봐봐. 나 생각보다 일관성 있는 사람이야. 어? 변함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F형이 마이너스 2죠. 그리고요 조건 나가 또 되게 중요했지. 조건 나가 결국에 무슨 대칭? Y 대칭. 무슨 함수라고 부르네? 우함수라고 부르네. 맞죠? 그럼 여기서 상수항 알았고 우함수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FX 세팅이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끝. 홀수차수 항들 없어야 돼. 짝수차수만 있어야 되고 상수항도 짝수차수로 우리가 이제 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 F'X가 필요하지. 왜냐면 밑에 보면은 뭐 하니까 얘네들 합성해주니까 맞죠? 좌변은 어떻게 돼? F에다가 F'을 합성해야 되지. 그럼 좌변은요 A에 얘의 제곱 빼기 2고, 그치? 우변은 뭐 하는 거야? F'에다가 F를 합성해야 되죠. 그럼 얘는 2A의 A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좌변 우변 똑같은 항등식이니까 사실 뭐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은 상수항 비교해도 상관없죠. 여기 상수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여기 상수 누구 나와? 마이너스 4이 따라서 얘 얼마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 그래서 F가 완성이 되지. 완성이 돼서 2분의 1로 그래서 뭐 하래요? 라지 F 있지 라지 F. 라지 F는 뭐로 정의했어? 스몰 F의 부정적분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쵸? 얘가 감소하는 구간 구하래. 얘가 감소하는 거 구하려면 당연히 F 뭐가 필요해서 프라임 X가 필요한데 F'X 결국에 누구니까 FX인데 감소한다는 건 얘가 0 이하일 때 보는 거니까 얘 0 이하이시면은 하차공식 생기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구간 얼마? 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쵸? 그냥 하나의 맥락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돌아갈 것도 없이 그치?
19번 상차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fx의 극대값이 4래요. 극소값이 0이래요. 얘들아 그럼 f'부터 시작하면 되나? 그렇죠. f'x 있죠? 근 누구누구니까? 0하고 0. 얼마? 1이죠. 그럼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f'x가 맞죠? 얘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 fx는 3분의 a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더하기 적분 상수 됐죠? 근데 문제가 친절한 게 fx 극대값 다 줬어. 심지어 이거 아니? 극대요소 차이가 얼마야? 4잖아. A3이야 그냥. 이러고 싶진 않은데 자주 나온다니까 진짜 이게. 최고차원에서 1에 간격 1짜리 이거 진짜 각 잡고 찾으면 50문제 찾을 수 있다고. 엄청 많다고.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진다. 근데 사실 이걸 바라진 않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얼마란 얘기고 4란 얘기고 1, 얼마란 얘기니까 0이란 얘기니까 대입해서 1 차율이 파란 얘기 아니야 그냥. 그쵸? 그래서 A는 3 나오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1 넣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 네. 그래서 문제가 뭐 하시래요? F 3 거래요. 구하세요. 20번 뒤에 정적분이 이제 진짜 꽃인데 수학 뒤에 꽃인데 꽃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섞어 놓은 거니까 이제 계산이 20번 20번 보시면요 최고차항에서 1이 3차함수가 있는데 0 그대로 갔고 알파 그대로 갔고 도함수가 알파 그대로 갔지. 그 말이 때문에 x의 xy 더스 알파의 그냥 제곱 대고 끝나는 거죠? x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f0은 0이니까 x 빼기 알파도 인수로 가져야 돼. f 알파는 0이니까 근데 도함수도 그대로 가지려면 x 빼기 알파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근데 3차인 바람에 얘 하나, 얘 두 개 하고 딱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g'x 있죠? 이거 딱 보고 바로 눈치채야 되고 그나마 미적분 하신 분들은 맘먹고 하면은 적분할 수도 있어. 어쨌건 간에 이거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아 얘가 사실 누구를 미분한 거구나. XFX를 미분한 거구나. 그쵸 그쵸? 고매미분 돼 있던 걸 미분한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GX라는 친구는 XFX에다가 상수 정도만 차이 나는 애구나. 바로 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양쪽 부정 적분 해가지고. 그치? 이 모양 보고 추론하는 문제였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XFX라는 건 이제 뭐야? 여기다가 인수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X제곱에 X-알파 제곱에 더하기 적분 상수. 그쵸? 근데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은 여기 Y는 누구에 대해서? C에 대해서 0일 때 접하고 알파일 때 또 뭐하는? 접하는 이런 사차함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0 넣으면 C고 알파 넣으면 C고 접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극소값이 얼마래? GX의 극소값이 0이래. 얘가 그냥 0이었네. 극대값이 얼마래? 여기 0이고 여기 알파지. 얼마? 81이죠. 못 믿겠는 사람은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것을 찾으면 여기 극소값이 같은 사차함수잖아. 얘들아 극소값이 같다는 얘기가 극소에서 해봐. 극대까지 증가량이랑 극소까지 감소량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함수 확인해보면 어떤 상황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증가량이랑 감소량이랑 같으려면 이 넓이랑 이 넓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여기 0이고 여기 알파면 정확히 여기 있지. 딱 얼마여야 돼? 가운데니까 2분의 알파잖아. 2분의 알파. 사실 뭔가 이 대칭의 미를 생각해보면 2분의 알파이고 싶긴 해. 찍어도. 근데 2분의 알파가 맞아야 된다고. 왜냐면은
이 증가량이랑 감소량이랑 같아야지만 극소값이 일치할 테니까.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2분의 알파 컬마 얼마라는 얘기야? 81이죠? 여기다 2분의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4분의 알파 제곱, 4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2의 4제곱분의 알파 4제곱. 이게 얼마라고요? 81, 3의 4제곱. 그쵸? 그럼 결국에 얘, 뭐 2예요? 곱해 올려주면 지수법칙 성립하면서 6의 4제곱 되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 걸 알게 돼? 6인 걸 알게 돼. 물론 알파가 뿔만 6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알파 양수인 건 알 수 있잖아. 유저가 주지 않았니? 알파 양수라고? 그쵸? 알파 양수가 좋네. 그러니까 알파가 6인 걸 알겠다. 6. 알파가 6인 걸 알게 돼. 그래서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G 뭐? 3분의 알파니까 G6 물어보고, 아 G2 물어보는 거지. G2. 그쵸? 근데 2 집어넣어서 총을 넣으면 되겠다. 그쵸?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21번? 21번은 또 반가운 친구도 나왔네. 가끔 나와, 가끔. 근데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조금씩 괴롭히네. 맞죠? 뭐 확인해줘야 돼? F랑 누구의 관계래? 그 밑에 있는 F? E-X 두 함수와의 관계, 두 함수의 관계. 맞죠? 얘랑 얘는 어떤 관계 있는데? X는 1대칭. X는 1대칭이죠. X는 1대칭. 그래서 문제가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F 그리죠. 그리고 1, 아 1 못하고 뺍시다. 근데 어차피 사실 증오도 어디 들어가도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F1이지. 여기다 1 넣어도 F1이니까 증오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일단. 그래서 문제랑 똑같이 쓸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그리는 애가 누구야 지금? G라고 줄이는 거 맞죠?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F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쳐보자.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됐지? 그러면은 0부터 1까지는 F를 그대로 그려. 또 그대로. 됐죠? 그리고 원래 지금 이 함수 있지? 이 함수를 x는 1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야. 1부터 2까지는 누구 그려줘야 돼? 이 친구 그려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대칭 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어떤 거야?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얘 그냥 뭐하면 끝나? 대칭하면 딱 그냥 0, 1, 1, 2 간격 1이 딱 맞으니까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거를 복붙하는 거지. 아,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문제가 주기 함수를 준 거잖아 이게. 그 조건 어디서? 나에서 주기 얼마짜리? 2짜리. 이거 복붙하겠다. 평생 복붙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맞죠? 얘 누가 봐도 이런 데서 지금 뾰족정 생기니까. 그쵸? 절대 안 되지? 이러면은 미분이. 그치? 그리고 지금 이게 F가 몇 차 함수 줬냐? 최고차에서 1짜리 3차 함수 줬죠. 그러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아! 이거 말고 항상 증가하는 경우는 사실 안 봐줘도 알죠? 그쵸. 항상 증가하는 모델은 X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X는 1 있지? 1이 어디 있든지 간에 0부터 1까지 그리고 대칭시키잖아? 이렇게 대칭시키잖아? 무조건 뾰족정 생길 거 아니야. 무조건 죽어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뾰족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 얘랑 부호가 다를 거란 말이야. 부호만 다를 거야. 이 기울기랑 얘들아 너네 기울기 3짜리 직선이 있었어. 이거 Y축 대칭 아니어도 돼. X는 1대칭이는 어쨌건 세로선 딱 하나 그어놓고 대칭시키면은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거 못 믿어? 기울기 마 3인 거 못 믿는 사람 있어 혹시? 마이너스 2일 것만 같아? 마 3인데 왜냐면은 그냥 Y축 대칭이다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 3 맞잖아. 기울기만 다를 거라고. X축 대칭이랑 똑같지? 얘를 X축 대칭을 하나 Y는 1대칭을 하나 어쨌건 대칭하면 기울기만 바뀔 거 아니야.
그래 뭐 이것까지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X는 1대칭 했는데도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X는 1이 어디 있어야 돼? 우리 스마이 오디오북 듣고 있네. 어? 스마 잘 들려? 어. 선생님 너 안 보고 그냥 얘기만 할게. 어차피 네. 듣고만 있으니까. 어. 껐네? 지금 뭐해? 괜찮아? 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여기 아니면 0이죠 여기. 그치? 근데 만약에 1이 여기 있고 0이 이런 데 있으면은 봐봐 이만큼 그려. 얘 대칭시켜.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복붙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 생기니까 점점 뾰족점 생기니까 맞죠? 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지? 방금 여기 뾰족점 생긴 얘마저도 보완해 주려면 0이 여기 있어야 되고 1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만큼 있지. 얘가 대칭돼서 그려지고 얘를 복붙하기 시작하면은 여기도 미분계수 0이고 여기도 미분계수 0이니까 스무스하게 계속 연결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요 F600이, 아니 뭐야, G600이 G3을 구하래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G6은 뭐야? 사실 주기함수니까 주기식 깎아버리면 G? 0이랑 같아지겠지? 주기함수니까 G3도 한 주기 깎아주면 누구인 거 알아? 네. G1인 걸 알게 되죠. 아, 그럼 결국에 극대극소 차이니까 얘 도함수는 최고 차항이 얼마고? 3. 3이지. 그리고 두 분의 차이 얼마니까? 1이니까 6분의 두 분의 차이 세제곱해서 2분의 1인 거 바로 알면 되잖아. 그쵸? 극대극소 차이는 도함수가 그 F축이랑 둘러싸인 그 넓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답 2분의 1? 그래서 뭐 문제 뭐하래? 표 더하래? 3?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나 적분하기 싫은데요? 오직 미분 넣어놓고 풀 건데요? 하면은 방법은 하나야. 도함수가 최고차항에서 얼마? 3. 3이니까 x, x 빼기 1 이렇게 하시고 맞죠? 전개하시고 뭐 하면 돼? 일단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쵸? 적분해주면은 아 그냥 뭐 아 정말 적분까지 안 하고 풀고 싶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럴 수도 있어. 결국에 g3 그 g0 빼기 g1이 다시 G0 빼기 G1이 뭐란 같아? F0 빼기 F1이랑 같은 거 알지? 이거를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정적분하면 돼. 정적분 F'을 정적분. 대신 정적분할 때 F0에서 F1을 빼야 되니까 0부터 1까지 F'X DX 하면 뭐 나와? F1 빼기 F0 나오죠? 부호만 바꿔서 쓰면 돼. 맞지? 그리고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도함수 F'X 0, 1 맞지? 이 넓이의 무슨 값이야? 그냥 적분만 하면 뭐 나오니까? 음수 나오니까 앞에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이 넓이인 거 아시죠? 어쨌건 이게 정답이고. 그렇죠. 근데 이 적분 자체를 하기 싫다 나는.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이거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CG. 네. 여기다 0 넣고 1 넣고 빼면 어차피 얘 뭐하니까 날아가니까. 근데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걸 봤으면 정적분이구나 해도 좋고 극대극소 차이니까 아 도함수 밑에 여기 넓이 감수량 물어보는구나. 무조건 F0이랑 F1만을 구하려고 이렇게 달려들지 말고 다각도로. 근데 얘도 그래도 틀린 방법은 아니니까 방법 1, 방법 2 다 추가하시면 되잖아. 됐어. 야, 뒤에 그 서술형은 괜찮아? 서술형 1, 2? 괜찮아요? 아우 나 111페이지에 1번 이거 와 진짜 이거 내가 거의 톤 꽂는 거의 1등 귀찮은 문제. 111페이지에 1번. 18학년도가 항상 어려웠던 거 아세요? 맞아요. 아우
지금 와서 올려줄 수 있니? 밥 좀 쿠폰을.